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1대 일하는 국회 원구성을 위해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은 산적한 국정현안을 외면하는 국정보이콧입니다. 국가 비상상황 대응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회가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국난 상황에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품격 있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여야가 정책, 노선, 이념의 차이로 다투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품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을 다 마치지 못했고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은 2주째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과거 여당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시국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의 국민과 나라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첫 현장은 데이터 AI 기업이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DNA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 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킬 중심 축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뉴딜을 가동시킬 원료는 데이터입니다. 대통령도 어제 한국판 뉴딜은 대공황시대 후보댐과 같은 데이터댐 구축해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국토 디지털 트윈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토 디지털 트윈은 건물, 지하관, 교통망, 다리, 댐, 하천 등 모든 국가 기반 시설을 디지털로 똑같이 구현해서 관리하는 가상과 현실 연계 시스템입니다. 국토 디지털 트윈은 국가 기반 시설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대공정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전후방 파급 효과, 즉 센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이 전후방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관련 산업의 미래 성장성도 높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국토 디지털 트윈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 삶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국가 기반 시설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도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디지털 뉴딜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면에 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세계 선도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